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뉴스 인사이트입니다. SK그룹이 기존 SK경영경제연구소와 SK아카데미를 통합해 기업 대학인 SK유니버시티를 출범합니다. SK임직원들이 연간 근로시간의 10%인 200시간을 투자하며 인공지능, 반도체, 에너지, 사회적 가치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식 인재 양성을 위한 경영에 팔을 걷었습니다. 임직원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연구 통합 플랫폼 SK유니버시티를 출범해 미래 신사업에 대한 역량을 높인다는 목표입니다. SK유니버시티는 기존 그룹의 싱크탱크인 SK경제경영연구소와 기업문화교육기관인 SK아카데미를 통합해 내년 1월 공식 출범합니다. 최태원 회장은 급속한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인적자본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구성원들은 SK유니버시티를 통해 미래 역량을 기르고 축적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4차 산업혁명에 따라 AI와 DT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기업의 일부 업무가 사라지거나 일의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역량 또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K유니버시티는 교육 기능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과 이에 필요한 역량을 끊임없이 탐색해 교육 커리큘럼으로 반영하는 등 연구 기능까지 동시에 수행할 예정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데이터 관련된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SK유니버시티에서 다른 관계 사업들도 그걸 같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니까요. 구성원들은 데이터 기반의 AI를 활용해 자신의 커리어와 역량에 맞는 교육을 자발적으로 선택해 수강하는 방식입니다. 매년 근무 시간의 10%에 해당하는 200시간씩 교육 과정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게 됩니다. 연 200시간이면 전체 근로 시간은 10%쯤 되는데요. SK 유니버시티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전문 역량, AI라든가 자기가 관심을 갖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교육 과정으로는 AI와 DT, 미래 반도체, 에너지 솔루션 등 미래 성장 부문과 사회적 가치, 더블 버텀 라인, 글로벌 사업 등 비즈니스 모델, 이 밖에 공통 역량 등 커리큘럼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편 SK그룹은 오늘부터 4일간 서울 워커힐 호텔과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SKMS연구소에서 SK2000 포럼도 진행합니다. 최태원 회장의 제안으로 올해 세 번째를 맞은 이번 포럼에선 기업의 최대화두인 사회적 가치와 딥체인지 등에 대한 논의 회장을 펼칠 예정입니다. 최태원 회장의 딥체인지 전략이 구성원의 인적 성장에서 나아가 그룹 전체의 가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빡센 뉴스 이유진입니다.